안녕하세요.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신배우 설정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Rookie actor 설정환 is captivating the small screen viewers through the daily drama My Son-in-Law's Woman. He is the limelight with his gentlemanly features and natural acting. Learn more about his drama My Son-in-Law's Woman and get the scoop on the filming of the drama Puck with actors Lee Kwang-soo and Son Soo-hyun. Plus, find out more about his future activities. You need to keep an eye out on actor Seol Jung-hwan in 2016. So let's meet him right now on this week's Newcomers. 박수철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. 이게 철없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에요. 사고 쳐서 아버지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놨는데 그 유학 가서도 도박, 여자, 학교도 자퇴하고 그 불려 들어와서 계속 사고치고 막 또 여러 가지 다른 배우 선배님들과 티격태격 하면서 약간의 드라마의 어떤 재미와 코믹 요소를 담당하고 있죠. 굉장히 많이 안 닮았어요. 왜냐하면 연기란 게 자기와 비슷한 환경이나 성격이나 어떤 습관 이런 게 있으면 연기가 굉장히 좀 쉬워지거든요. 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제가 좀 내성적이고 좀 그런 성격이에요. 그래서 아 얘를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. 왜냐하면 박수철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말투도 날리고 욱하고 징징대고 막 그런 캐릭터여서 굳이 있다면 어떤 감정을 왔을 때 느끼는 감정도 있잖아요. 뭐 슬픔이라든가 기쁨,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어떤 감추지 않고 바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저랑 닮았다고 생각합니다. How's your chemistry with senior actress Lee Jae-eun who is playing your partner in the drama? 일단 첫 만남부터가 굉장히 극적이었었어요. 막 머리 뜯기고 맥주 마시고 약간 술주정 부리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. 그게 이렇게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모습부터 시작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선배님한테 이렇게 말도 걸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선배님은 딱 좀 정말 진정성 있게 약간의 거리감을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붙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연기적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네, 그렇죠. Mm-hmm. 실제 이야기예요. 원래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많은 선수층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 명에서 어떤 대학 그 아이스하키 전을 치르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하키부의 안에 어떤 수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원 역할을 맡았고. I'm sure the audition was special, as it's a sports drama, right? 아이스하키 일단 선수라고 했을 때 아, 스포츠 드라마구나. 사실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이스하키를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 너무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하키를 얼마나 타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스케이트를. 사실 스케이트를 타본 건 뭐 크리스마스 때나 한두 번 타본 게 단데 살짝 허세를 부렸죠. 감독님, 뒤로도 탈 수 있습니다. 어, 그래? 그 테스트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이제 테스트 보기 전에 혼자서 이제 스케이트장을 가서 저희 이제 회사 식구들 연습을 좀 했어요.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 금방 타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캐스팅이 됐죠. 근데 되고 나서 또 많이 부족하니까 이 캐스팅된 배우들 뭐 이광수 씨, 손수현 씨, 곽동현 씨 다 같이 태릉에서 연습을 받아서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00%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하키 선수의 어떤 모습이 완성돼갖고 그렇게 드라마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얘기는 제가 많이 띄웁니다. 제가 말도 제일 많고 사실 광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. 사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의리 있고 또 광수 씨랑 저랑 제일 형이거든요. 동갑이어서 제일 형인데 정말 잘 챙겨주고 동생. 그래서 분위기 띄우는 건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극중 캐릭터처럼. ...학교를 졸업하고 극단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어요. 정말 사실 얘기하면은 배우가 정말 되고 싶었죠. 빨리 데뷔를 하고 싶어서
어떤 루트든 간에 일단 빨리 데뷔를 하자 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소속사에 있으면서 한 3년 조금 넘는 시간을 되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실 배우를 포기하려고 그랬죠. 포기하고 혼자 이렇게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프로필을 찍어서 프로필을 만들고 이 프로필을 들고 광고 에이전시와 이제 제작사를 돌기 시작했죠.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광고를 많이 찍으면서 그러다가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봐주시고 연락들이 또 많이 왔어요. 어떤 소속사도 연락이 많이 왔고 그러다가 지금 있는 회사에 들어오게 됐고 사실 너무 행복해요. 롤모델이자 같이 호흡하고 싶은 배우 선배님이 저는 이병헌 선배님. 같이 현장에서 뵌 적은 없지만 그 촬영한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선 굵고 그리고 아우라도 있으시고 그리고 목소리며 제가 볼 때는 이병헌 선배님은 뭐 무거운 역할, 코믹한 역할 뭐든 다 소화 가능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롤모델이 되고 싶지 않나.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서의 수식어를 붙는다면 되게 신뢰감 가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하고 싶고 뭐 광고 중에 굉장히 좋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. 1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사람한테 신뢰를 쌓는 법이다. 저는 조금 잘하려는 생각보다 그 관객들이나 어떤 시청자분들이 역시 한 말을 되게 듣고 싶은 것 같아요. 네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자, 2016년 설정환이라는 배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활동 많이 해서 여러분 앞에 많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. 그리고 쇼비즈 코리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설정환 is an earnest guy who's full of passion for acting. Be sure to root for him and hope 2016 becomes his year.